허경영 우주에너지 제품은 역시 본자랜드지. 13년생. 2019년 어느 날 신이님을 전화로 처음 뵙고 병이 나은 사례입니다. 저의 모친 70세. 심근경색병으로 돌아가시고 제 언니가 65세에 유전적인 병이 와서 또 돌아가시고 저에게 그 병이 왔는데 신이님께서 전화인데도 다 나아라 는 한마디에 지금껏 제가 살아있어요. 넘넘 감사하지만 그 병으로 신이님을 만난 사실이 더더욱 감사하답니다. 치유의 편에 이 심근경색이 들어가도 넘 좋을 것 같습니다. 신이님을 알게 된 것을 생의 어마어마한 축복으로 알고 살아갑니다. 다음 거 하나. 안녕하세요. 안산에 사는 조은정입니다. 저는 어려서부터 병약하여 할머니와 어머니가 의원집에 데리고 다니는 날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하늘궁에 신이님을 뵈러 왔을 때 저를 보시더니 수명이 짧다, 이제 거의 다 되었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살려달라고 말씀드리고 수명 연장을 받고 그러던 어느 날부터 왼쪽 머리가 아프고 시간이 흐르면서 오른쪽 팔다리까지 힘이 없고 내 의지대로 안 되는 것 같은 뭔가 이상한 느낌이 왔습니다. 그래서 신이님을 찾아뵙고 말씀을 드렸더니 중풍이 왔네. 조금만 더 늦었으면 큰일 날 뻔했다 하시면서 머리를 툭툭 치시고 제 팔다리에 신이님의 손이 쓱쓱 스쳐가셨는데 그 이후에는 신기하기도 하고 이상할 정도로 그런 증상이 싹 없어졌습니다. 저는 수명이 짧은 이유가 이거였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중풍은 생각도 하기 싫은 병인데 지금은 신이님 덕분에 아픈 데 없이 이렇게 건강하게 잘 살고 있습니다. 혹시 아프신 분들이 이 영상을 보신다면 단 1%도 거짓이 아니라는 걸 꼭 알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제 아들은 모르고 있지만 아들은 신이님의 축복을 받았습니다. 아들은 모회사의 계약직으로 다니면서 계약 기간이 만료되기 전 이직을 해야겠다고 하던 어느 날 회사를 옮기게 될 거라는 말을 들었을 때 당연히 지원서를 내고 면접을 보고 그렇게 옮기는 줄 알고 그래 면접은 잘 봤니? 물어보니 그런 거 없이 그 회사에서 먼저 오라고 연락이 와서 가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아들 본인도 생각지도 않게 갑자기 이렇게 되었다고 하였습니다. 요즘 취직하기 힘들다고 하는데 큰 회사는 아니지만 좋은 회사에서 우리 아들한테 이런 일도 다 있구나. 이것은 분명 신이님의 축복 덕분이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아들은 젊은이들이 선호하는 회사에 입사하여 열심히 일하면서 잘 다니고 있습니다. 우리 아들과 많은 사람들이 하루빨리 신이님의 축복과 그 위력을 알아보았으면 하는 간절한 마음입니다. 이런 게 많아요. 상당히 많죠. 뭐 이거는 하나의 그냥 일례지. 그래서 이 지구는 눈에 보이지 않는 게 99%야. 말이 80% 그러지. 이 눈에 보이는 이 신기루는 그야말로 앞으로 남은 여러분의 인생은 너무 짧은 거야. 알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시간을 저 화장터 들어갈 시간을 대기하고 있는 거예요. 대기하는데 매일 자기 집에서 대기할 뿐이야. 자고 나면 또 자야 되고 또 하루가 짧아져서 가까이 가죠. 그래서 자기 차례가 오면은 바로 이제 가는데 그런데 백군 가는 사람들을 위해서 여리 지구가 만들어진 거야. 알겠죠? 그러면은 허경영은 왜 외국에 안 가고 한국에 와서 이 많은 사람들을 천만 명을 데려가느냐? 그것은 결실을 거둘 자리가 이 자리야. 이 자리에서부터 그 사람들이 오면은 그 사람에 해당이 되는 거야. 알겠죠? 그래서 희한한 것이 여기 온 사람들은 자기도 모르게 전생에 그 전전전 생에 아까 내가 이야기했죠? 무슨 소급한다고?
무한소금. 이미 무한대를 살면서 여러분들의 모든 것이 소급되어 온 게 지금 이 자리야. 알겠죠? 그래서 어떤 사람이든 천만 명은 하늘궁을 찾아오게 돼 있어. 하늘궁을 찾아오면은 그 사람은 이미 지구에서 구사일생으로 올라온 사람이야. 그걸 알아야 됩니다. 그래가 여기 문턱을 들어와. 근데 그분이 늙었다고 여러분들이 갈시하면 되나? 저 경비실에서 뭐 갈시하면 되나? 절대 오산이야. 한 사람 한 사람이 그 사람이 행운의 여자들이야. 행운의 남자들이야. 알겠죠? 비록 돌아갈 차비가 없다 하더라도 그 사람은 그냥 한도 없는 사람이야. 이제 하늘궁 백궁에 가게 돼 있어요. 맞죠? 그리고 앞으로 여러 가지 이제 어려운 문제는 우리 공동체가 이제 해결해 나갈 거니까 너무 걱정하지 말아요. 우리가 이제 앞으로 두 번째 해야 될 사람이 뭐 장학 사업도 있고, 그죠? 그 다음에 또 하늘궁에도 이제 우리가 무료 급식소도 해야 되겠고, 장기적으로 이제 하겠죠? 그래서 우리 하늘궁은 누구든지 와서 그냥 밥 공짜 먹고 놀다 가면 되는 거지. 좋잖아. 이런 공원이 되고 이게 전 세계적으로 퍼져나가. 알겠죠? 그러면서 천만 명이 될 때까지가 362년 88일이 걸려. 알겠죠? 근데 내가 데려가는 사람은 축복받은 사람 중에 고개 제대로 된 사람이 천만 명이야. 알겠죠? 여러분 속도가 앞으로 많이 불어나는데 그 많이 불어나면은 선착순 앞에서 된 사람까지 천만 명 잘라. 알겠죠? 그 이후 천만 명은 다음 차례야. 알겠죠? 만약 5천만 명이 됐다 그러면 다음 차례지. 그 1차 올라가는 거는 천만 명. 알겠죠? 그래서 나는 여러분들만 보면 행운이야. 행운. 행운 중에 행운.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지금 가다가 다리가 부러져도 행운이야. 알겠죠? 왜? 딱 어제 그 누구 돌아가신 분 아들 왔었죠? 아버지 500궁 갔죠? 그거 100궁하고 차이가 있어. 딱 너 그 사람들이 그 부인이 대천사야. 그리고 500궁으로 아버지 딱 갔잖아. 천사 테스트 딱 해보니까 나오죠? 이렇게 돌아가신 분이 천사 테스트로 딱딱 나오는 어떤 종교 조직은 있나? 하늘궁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기는 초종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지금 빨리빨리 기거해야 되지. 이제 8시니 6시 반이에요. 노래 듣고 빨리 기거하시되 앞으로 하늘궁에 관심을 갖고 저 아까 하늘궁 본관 건물 이름을 뭐라고 그랬죠? 사인분인 사인불인 신인궁이라고 그랬죠? 사람도 아닌 자인데 사람인 것 같지만 사람이 아닌 자가 그렇지 않은 궁전. 알겠죠? 사인불인 신인궁은 그게 백궁이에요. 알겠죠? 그걸 빨리 건립할 수 있도록 회원들에게 많이 알려야 돼. 알겠죠? 허경영 우주에너지 제품은 역시 경영.